안녕하세요, 레이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게임은 18코리아인데요. 한국을 배경으로 한 철도회사의 경영 그리고 주식 투자 게임이에요. 게임 제목에 18이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철도 게임으로 유명한 18 시리즈예요. 그 18 시리즈로 우리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 나온 거예요. 과연 어떤 게임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본 영상은 아트앤피스의 제작 지원을 받은 광고 영상입니다. 게임의 목표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내가 산 주식의 주가가 올라간다, 혹은 내가 산 주식이 배당금을 받는다.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돈을 벌어주는 건 주식이죠. 게임에서 이기려면 좋은 회사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근데 현실도 그렇고 이 게임도 그렇지만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 18 시리즈에는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직접 회사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경영입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회사를 경영도 합니다. 그게 모든 18 시리즈의 공통점이에요. 플레이어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 라운드가 있고요, 회사를 경영하는 운영 라운드가 있어요. 어떤 회사의 첫 주식을 누군가 구매하면 그 회사가 설립돼요. 회사가 설립되면 그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그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설립한 사람이 경영도 함께 하죠. 내가 만약 부산철도회사의 경영자라고 해보죠. 그 말은 내가 그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내가 해야 할 건 부산철도의 주가를 높이고 부산철도가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유한 부산철도 주식이 돈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이기려면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18 시리즈가 주식 게임보다는 경영 게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18 코리아만의 매력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얘기해보죠.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매력은 역시 한반도가 무대라는 점. 게임 지도에 나오는 도시들이 친숙하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만약 게임 속 지명을 모른다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게임을 하게 돼요. 서울과 안동이 아니라 그냥 수익 60도시, 수익 20도시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이 굉장히 건조해지겠죠. 저 같은 테마 몰입형 인간에게는 이런 친숙한 한국 지형이 너무 좋습니다. 지도를 보면 38선 DMZ를 기준으로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 도시들이 남한보다 수익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194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던 걸 반영한 거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건설했던 중공업 단지가 대부분 북한에 있었거든요. 두 번째 매력은 한국전쟁입니다. 다른 18 시리즈에는 없는 18 코리아만의 특별한 이벤트죠. 게임 중반에 무조건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전쟁은 게임 지도 전체를 크게 바꾸어 버리죠. 우선 북한 지역이 사라집니다. 아예 싹 사라져요. 만약 남한으로 아직까지 내려오지 못한 회사가 있었다면 그 회사는 통째로 사라집니다. 주식은 뭐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죠. 남한도 영향을 받는데요. 남한은 모든 도시들이 초기화가 돼요. 전쟁으로 도시들이 싹 파괴된 거죠.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가 게임 내적으로는 플레이어들에게 재밌는 고민거리를 줘요. 게임 초반 높은 수익을 주는 북한에서 회사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러면 남한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죠. 반대로 남한에서 시작하면은 수익은 낮게 시작할지언정 게임 중후반을 넘어서도 회사가 날아갈 위험 같은 거는 없겠죠. 역사 이벤트를 게임적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잘 활용했다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다른 18 시리즈와 확실한 차별성을 만들었죠.
세 번째 매력은 다양한 초기 조건입니다. 18코리아에는 총 24개의 회사가 있어요. 남한 회사 12개, 북한 회사 12개. 4인풀 기준으로 이 중에 11개 회사만 게임에서 사용합니다. 어떤 11개의 회사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게임 양상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시작 위치입니다. 어디에서 회사가 출발하느냐. 예를 들면 부산철도 같은 경우 설립되자마자 부산에 자신의 기차역을 놓고 시작합니다. 부산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한 단계 발전된 녹색 도시로 시작하고요. 한국전쟁에도 파괴되지 않는 유일한 남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낙동강 전선 뒤에 있었던 부산이기 때문에 전쟁의 포탄을 맞지 않았던 도시였죠. 그에 반해 북한 회사 라선철도는 한반도 최북단 도시인 라선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옆에 가장 비싼 대륙과 바다를 인접하고 있어가지고 게임 초반 엄청난 수익을 벌 수 있죠. 하지만 너무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전에 남한까지 내려오려면 가장 먼 길을 가야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시작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게임에 등장하느냐가 게임의 양상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18코리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카드라고 하는 걸 도입합니다. 자산은 쉽게 말하자면 회사의 특수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산 중에 전문기차 구매인은 회사가 기차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개성공단이라는 자산이 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 개성을 갈 수 있게 해줘요. 이와 같이 자산들의 능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따라서 이 자산카드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실력 차이를 만들어주죠. 18코리아에는 이 같은 자산카드가 본판 기준 30장이 들어있습니다. 4인풀 기준으로 봤을 때 게임마다 이 중에 12개만 사용해요. 따라서 매 게임 어떤 12개의 자산카드가 나오는지에 따라가지고 역시 게임 전략이 엄청나게 바뀌겠죠. 11개의 등장 회사, 12개의 자산카드, 이 두 가지의 다양한 조합 덕분에 18코리아는 매번 다른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18코리아의 핵심 매력은 이제 다 얘기한 것 같으니까 제가 게임을 직접 하면서 느꼈던 거를 얘기해 볼게요. 첫째, 18 시리즈를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게임 시간, 게임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였어요. 첫 운영 라운드가 끝나면 즉시 초록색 시대가 오게 한 것, 게임 초반 회사들이 노란 타일을 3개씩 깔 수 있게 해주면서 철도들의 연결을 빠르게 만들어준 것, 게임 최후반 복잡해진 지도상에서 너무 수익을 오래 고민할 필요 없도록 더블 기차로 수익 루트 한 개만 고려할 수 있게 해준 점, 이런 규칙들이 초반과 후반 게임 속도를 빠르게 유지시켜줬어요. 덕분에 게임 시간이 일반적인 전략 게임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초보자들을 위한 배려도 보였습니다. 저는 18 시리즈를 처음 하는 사람들과 많이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많은 초심자들이 회사만 생각하다가 배당을 하지 않는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게임의 원래 목적인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를 망각하고 회사 경영만 생각하는 거죠. 초심자들만 하는 실수예요. 근데 이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후 게임을 따라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 중후반의 게임의 재미를 못 느끼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18코리아에는 모든 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채 시작해요. 따라서 배당을 하면 회사 자금도 쉽게 늘어나죠. 이는 초심자들도 쉽게 배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잘 유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산카드. 이 자산카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뭐 게임도 안 해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카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18코리아에는 각 자산카드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한 개씩만 갖도록 해놨어요. 덕분에 초보자도 최소한 균형 있는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전반적인 규칙들이 18 시리즈를 처음 하는 사람들도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한 것 같다 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아, 이 게임은 전략 게이머들을 위해 만들었구나 라고 보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등장하는 회사와 자산을 다양하게 한 것, 그 덕분에 리플레이성이 매우 높아졌죠. 보통의 18 시리즈는요, 등장하는 회사가 고정돼 있고 자산 카드와 비슷한 사기업 카드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전략이 고착화되기 쉽죠. 어쩌면 이런 고착화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18 시리즈가 나온 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만큼 새로운 지도, 새로운 회사 같은 거에 대한 갈망이 있던 거죠. 이 같은 전략 게이머들의 니즈를 18 코리아는 상당히 만족시켜줍니다. 매 게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하거든요. 그게 보통 좋은 전략 게임의 조건이죠. 이 같은 리플레이성이 전략 게이머들이 좋아할 요소를 넣은 거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략 게이머들이 싫어할 요소를 많이 뺐습니다. 대표적으로 턴 순서 결정 방식이 있어요. 원래 18 시리즈는 턴 순서가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에서 남보다 먼저 회사를 설립하게 해주고 남보다 먼저 운영을 하게 해주는 게 진짜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18 코리아는 먼저 패스한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먼저 할 수 있도록 상당히 합리적으로 순서 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밖에도 회사 설립 자체를 경매로 결정하는 것, 시작 기차, 2기차를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 것, 또 다른 사람이 내 회사 주식을 팔았을 때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 이런 전반적인 규칙의 디테일들을 보니까 아, 이 게임은 전략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전략 게임의 재미를 방해하는 것들을 쏙쏙 빼버렸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제 좋은 점들을 많이 말했으니까요, 한번 제가 느낀 아쉬운 점들도 얘기해 볼게요. 18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주식과 경영이 같이 들어있어요. 게임의 전략성은 대부분 경영에서 옵니다. 반대로 게임의 파티성과 테마성은 이 주식에서 많이 와요. 근데 이 18 코리아는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주식 요소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18 시리즈보다 훨씬 더 경영 중심적인 게임이 되었어요. 저는 이 같은 방향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만약 주가를 조작하는 재미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아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게임의 색감입니다. 전 보드게임을 할 때 눈이 즐거운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채도가 높고 화사한 일러스트와 귀여운 컴포넌트를 보고 만드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18 코리아의 박스 디자인이나 지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채도가 낮고 어두운 톤이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제가 18 코리아를 플레이해보고 느낀 감상입니다. 게임은 현재 와디즈에서 펀딩이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전략 게임에 익숙한 분이나 혹은 전략적인 주식 게임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상 레이진이었습니다. 안녕.